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박시선입니다. 오늘 여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자유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2일 제41차 인수회가 있은 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더니 추석이 지나 추분도 지나도 이제 완연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좋은 계절에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이 있어 안타깝고 여주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근심과 노고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단합이 있기에 이 위기를 우리는 반드시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여주의 생활 편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주시 집행부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 의원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례들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여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준비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 차원의 지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42회 임시회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은 아이들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인데 기종도 다양하고 서비스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수리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에는 수리센터가 없어서 이천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주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불평 차원에서 끝나고 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여주의 수역 서비스 센터, 출장소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이런 사소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지, 기업의 일이라 간섭할 여지가 없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도 사소한 일이라 무시하고 있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에 이번 기회에 소관부서에서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건의를 해보는 바입니다. 여주의 규모가 작고 수요가 적거나 파산이 맞지 않아 해당 기업에서 불이익하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리를 위한 실시간 수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민들이 매일 쓰는 핸드폰 정도는 쉽게 지역에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로는 공항버스 문제입니다. 지금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여주 시민들도 김포나 인천공항을 가야 하는 일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버스 노선은 하루 5편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오후 3시 10분이 막차입니다. 이웃 이천시의 경우에는 새벽 5시 10분부터 저녁 7시까지 매시간 단위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천은 인구가 여주의 배 이상이니 운행 횟수와 대체 간격이 다른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입니다. 이천과 여주 간의 거리가 거의 겨우 20분 남짓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이천과 여주를 연장 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공항을 가고자 하는 여주 시민들이 이천으로 별도로 이동을 해서 이천에서 공항버스를 타는 시점입니다. 버스 회사와 간단한 협업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이 점을 시도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경강선 전철의 급행열차 운행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강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와 판교 간의 열정거장 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되므로 강남까지 1시간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복선화되어 있으므로 운행체계를 약간 변경하여 급행을 운행한다면 판교까지 30분대로 축소되고 강남까지는 1시간 내외에 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도 출퇴근에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도시의 발전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도시, 농업도시, 소비유통도시 등등 그 특성에 따라 발전 방향이 다른데 우수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연주의 경우 선호도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형성되면서 분당, 판교, 광주에 이어 소비유통 중심의 배드타운화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주의 인구 증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주시청 소관부서에서 코레일과 협의하여 국행 운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와 더불어 여주역의 교통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역은 여주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이 알려주듯이 여주역은 교통의 중심이 되어 여주 시민은 물론 여주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교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합터미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교통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해서 그런지 여주역에서 여주 각지로 나가는 방법이 매우 난해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령 여주역이 종점이 되는 버스가 있는가 하면 여주역이 경유지가 되거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노선별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버스 노선표도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고 어떤 시위 노선, 예를 들면 111번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표에 나와 있는가 하면 어떤 시위 노선, 예를 들면 37번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여주의 모든 버스는 여주역을 경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점동 쪽에서 구형아파트 여주대를 경유하는 버스 중 어떤 것은 여주역을 경유하거나 여주역이 종점인가 하면 어떤 버스는 여주역을 전혀 거치지 않는데 여주역은 버스가 돌아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버스가 일단은 여주역을 경유한 뒤 원래의 노선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여주역의 이용효과는 매우 높아질 것이고 교통수송 효율성도 상당히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여주병원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병원이 없어진 후로 여주에는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S병원 등 종합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 있으나 시설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12만 남짓한 여주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종합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우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주의 최신 시설과 인력을 겸비한 종합병원이 없어서 부실한 진료나 오진이 많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종합병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긴급한 환자의 처치나 첨단정밀치료, 초정밀검진 등을 위한 것인데 인구 여건상 이러한 상황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서 종합병원에 들어서는 것도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필요한 전문의 분야나 의료장비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유출하거나 보건소 의료체제와 장비 및 인력을 공급하는 방법 또는 주변의 지자체와 연합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여주 시민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여주시의 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들을 향후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영화, 연극, 공연, 관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연극이나 공연은 대도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니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에는 공식적으로 영화관 하나가 없습니다. 영화관을 짓고 있기에 다행이긴 하지만 그나마 있던 작은 영화관이 폐쇄된 후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여주 시민들은 영화관 하나 없는 생활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여주시의 교육, 문화, 체험, 레포츠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주시는 교통 여건이 매우 좋고 남원가방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이 깨끗하고 수려합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동물머리 중심으로 현장 학습, 체험 학습장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다양한 체험 학습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제안을 해봅니다. 일례로 양평은 다양한 체험 학습 시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활동장도 매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단양의 경우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다수가 근접하여 일종의 단지를 구성하여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방문객이 줄을 잇고 짚라인들을 설치하여 지역인은 물론 외지인들도 매우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여주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여주시의 좋은 학습이나 레저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많은 그 건의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관계상 줄이고 해당 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